제 친구들 중에서도 화학 덕후들이 참 많거든요. 화학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지영입니다. 오늘은 화학을 좋아하고 화학과 전공을 희망하는 예비 건대생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건국대학교 화학과는 이과대학 소속이고요. 전공 트랙을 보시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이렇게 다섯 개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화학 전공 생활 이야기 더욱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20학번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20학번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화학과는 실생활에서 불 이렇게 연소되는 것만 봐도 탄소가 포함된 유기물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좀 쉬운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것까지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은 물질의 모든 것이라고 좀 정의를 해주고 싶은 게 자기가 전공을 더 많이 살려서 막 되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공학부는 화학은 좀 더 순수학문 쪽으로 가서 그 화학을 더 파고드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는 고등학생 때 배웠던 일반화학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우고 2학년부터는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다양한 화학 과목을 배웁니다. 보통 물리를 너무 하기 싫어서 나는 화학과에 오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1학년 때 물리화학, 생물수학을 배워요. 이제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물리화학 경우에는 흔히 할 수 있는 관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자 역학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심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물리가 싫어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실험복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선배분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시면서 실험복을 벗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직접 입어보니까 약간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실험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뭐 적정 같은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유독가스가 나오는 물질은 푸드에 넣고 한다. 또 한번 열은 시약은 다른 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게 조심히 보관한다. 뭐 이런 식의 주의사항을 분석화학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배웁니다. 시약 같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레포트 중에 시약 적는 칸이 있고 그 시약을 적는 항목 중에는 MSDS라고 어떤 위험성 같은 것을 말해주는 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보면 이 시약은 뭐 피부에 닿으면은 막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아니면 뭐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화학 실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험을 못 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실험을 아예 못하고 실험기구를 못 만지고 끝내는 거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직접 이제 실험 키트를 제작을 해서 저희에게 갖다 주셨어요. 분석화학 실험에서는 적정 실험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적정 실험에는 항상 좀 시약의 형태만 바뀌고 도구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눈금을 제대로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시약들이 막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색깔이 확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스킬을 연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약이 없어도 그냥 뭐 생수를 넣고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는 연습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쓰라고 주셨고요. 줌을 다 키셔서 저희가 하는 걸 다 보시면서 직접 시범도 보이시고 따라하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뭐 기사가 났다고 막 그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전공 경험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그냥 화학과끼리 있을 때 술자리에 모여서 하는 좀 얘긴데 막 메니스커스, 메니스커스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요.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용기에 담았을 때
액체마다 표면의 형태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도 있고 오목한 형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험 같은 걸 할 때 눈금을 읽을 때 어느 선을 읽어야 하냐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볼록한 경우에는 위에 올라와 있는 선을 읽고 오목한 경우에는 밑에 내려와 있는 선을 읽거든요. 그때 요 오목한 선, 볼록한 선 이걸 메니스커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담았을 때 아, 메니스커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다양한 게 하나의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뭐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현재 지금 교직 이수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또 화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에는 대학 회사 쪽까지 갈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쪽 가면 이제 QA랑 QC라고 나뉘는데 QA는 실험을 어떤 설계하고 그런 쪽이고 QC는 실험을 하는 쪽인데 직접 저희 과는 보통 QC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연구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도 생명 관련된 것, 근데 생명 중에 화학이랑 좀 더 관련된 융합생명공학을 다전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화학과랑 융합생명공학을 잘 연계해서 그 실험하는 쪽으로 진로를 가고 있습니다. 교직 이수를 마치고 나서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되는 쪽으로 저는 길을 잡고 있습니다. 교직 이수를 할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인원은 한 학년에 10%를 뽑아주는데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1차 평가 보고, 1차 면접 보고, 2차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진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화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화학이 워낙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여기 와서 좀 더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정확한 진로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화학과에 오셔서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이랑 생명 그 두 쪽에 모두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두 쪽 다 재미있고 또 관심이 가기 때문에 두 쪽에서 과를 정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화학이 더 좋았어서 화학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또 아직 생명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 쪽도 다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야 할 뿐더러 학교에 직접 와서 시험도 봐야 하는데요. 그 시험을 보는 거에는 수학을 먼저 본 다음에 과학 중에서는 물리, 생명, 화학 이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서 보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추천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면접이 없는 생기부랑 자소서 이렇게 두 개만 평가를 하고 최저도 없는 전형입니다. 생기부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일 거니까 자소서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외부 활동을 많이 했던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제 학교 생활에서 했던 활동을 최대한 많이 집중해서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학 시간에 실제 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조금 변형한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로도 방정식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사한 그런 경험을 자소서에 썼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활동은 없었지만 평범한 활동들 안에서 제가 느낀 점, 또 특히 화학과 같은 과학 분야는 탐구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강조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저는 생기부랑 자소서 이런 거를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생기부 같은 것들이 좀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수시로 못 쓰겠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 않게 했습니다. 아 나는 논술로 꼭 들어갈 거야 이런 거라기보단 아 나는 수능이 끝나도 논술이라는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좀 더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술 전형 분들은 그냥 수능을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 우수자 전형에는 이제 수능 최저라고 해서 뭐 물론 과마다 다르지만 뭐 2합 5, 뭐 2합 4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능도 역시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의 논술 우수자 전형처럼 글을 잘 써야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제 해결력이 조금 더 중시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한 방법은 저희 건국대학교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막 전년도, 전전년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풀이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풀어야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플러스로 건국대학교 유튜브에 보시면 논술 풀이 방법을 직접 교수님들이 풀이해 주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화학이 너무 좋아, 나는 화학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화학과 정말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저희 같이 실험도 하고 레포트도 쓰면서 재밌게 학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화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건국대학교 화학과에서 펼쳐보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